전용 17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5,152만원에 월 25만원, 신촌 근처의 트리플 역세권, 그리고 새 아파트. 한마디로 꿈의 보금자리인데요. 청년들만 청약할 수 있다는 청년주택입니다. 바로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입니다. 사기업인 이랜드가 사회기여사업으로 구상해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집을 배신의 주택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정상근무했다가는 청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급 알바보다도 적게 벌어야 이 청년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일단 나이가 맞아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어야 하는데요. 결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체 공급하는 물량과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해 2022년까지 8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경우는 민간임대에 해당하죠.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정식 명칭은 서울신촌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랜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회기여의 일환으로 세운 첫 청년주택입니다. 입지가 탁월합니다. 2호선 신촌역, 정의중앙선 서강대역, 6호선 광흥천역에 아우르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홍익대학교와 서강대학교까지 10분이면 걸어서 통학 가능한 학세권입니다. 200m 거리의 와우선 공원, 1km 이내의 한강공원까지 숲세권과 강세권을 자랑합니다. 구해줘 홈즈도 울고 갈 모든 프리미엄을 다 갖춘 셈이죠. 이런 집을 분양하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월소득 133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 한달 급여가 179만원인데 이보다도 훨씬 덜 벌어야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바꾸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인의 소득 산정 방식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1인에서 3인 가구의 경우 월 277만원 이하 소득이면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33만원 이하라는 구간을 새로 만든 겁니다. 부부와 아이의 3인 가족에서 가족 한 명만 직장에 다녀 277만원을 번다면 청년주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자 살면서 134만원을 벌면 청약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직장인도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을 못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청년주택이 아니라 대학생 기숙사. 직장에 들어가 남 받는 만큼의 월급만 받아도 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청년주택. 더 적게 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는 청년주택. 더 노력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이게 불공정 아닐까요?